저 뒤에 다 대마야? 아니지? 야, 이게 양이 많구나. 네. 왜 이래 꺾어주노, 학생? 껍데기를 높게 비면 안 돼, 학생들. 낮게요. 많이 지고 땡길 생각 마하고 조금 지고 땡가라고. 조금 비고 감각을 익혀라. 응. 네. 아, 감각을 작게 작게. 낫을 요래 지고 서라고, 낫을. 많이 지고 땡길 생각 마하래. 많이 지고 땡기면 안 되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무림 고수. 아버지 여기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30몇 년 배하니드. 30몇 년? 아, 야, 진짜 장인이시네, 장인, 아버님. 아. 오른팔을 힘을 주고 당기면은 느낌이 오잖나. 아, 이제 알았다. 아니,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게 뭐 그 거식인지 뭔지 관심도 없다. 학생 났다 하고 내가 가르쳐줄게. 야, 이거 내가 가르는 거 가지고 한번 비봐. 낫이 한번 마이. 이렇게. 뭐야? 이거 봐요. 나 뭐야 이거? 오! 사람 배워야 돼. 그래. 나 파이팅. 파이팅. 이것도 배워야 돼, 뭐든. 뭐든지 배워가지고 나만 주있겠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비바라, 비바라. 어머니, 안동포가 그 사람 염할 때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랑 정훈이 형 방송 안 봤어? 못 봤어. 안동포는요, 네. 우리 일상 입는 의복도 만들지만은, 네. 침대 커버도 만들고. 아, 침대 커버? 이게 대마잖아요. 네. 이게 성질이 차요. 아, 찬 성질이. 그래서 여름 의복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 네, 여름 의복용으로. 그래서. 안동 포작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네. 그럼 다음 또 와야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근데 넌 한 번 더 와. 그래. 네. 더 재밌다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딱. 네. 단옥마을에 가잖아. 네. 지금 내가 꿈꿔. 아, 드디어! 어? 1년 만에 뵙네요. 왜? 아니, 작년에. 아, 뵈셨어? 여기서? 뵈셨다고. 아, 뵙구나. 야, 딘디야, 이래, 딘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붙인 게 뭘 되게. 여기서 내가 무전. 제가 안동에서 또 유명해졌다고. 그래. 나. 네가 안동에서 왜 유명해져? 이거 저 이거 한번 왔다 간 다음에 안동에서 유명해서 됐다고, 그죠? 아, 진짜? 말하는 게 재밌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지. 아, 여하고 딘딘하고 여. 둘 다 삼삼. 안동 거의 홍보대사야. 선인들의 멋과 얼이 배어 있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 뭐로? 종민. 종민. 네. 어머니. 종민 형도 알고 다 아는데. 다 알아. 저는 모르잖아요. 안다. 저 누구예요? 이름 몰라. 에이, TV에서 보시긴 했죠? TV에서 보긴 했죠? TV 만나보지. 1박 2일 보면 만나보는데. 저는 선호예요, 선호. 선호. 김선호. 예. 기억해 주세요. 예. 몰라도 돼요. 오늘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딘딘만. 딘딘은 기억하지 말고. 저건 일하라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있네. 쟤는 지금 자기 PR 시대예요. 뭐, 마이네임이지 김선호야, 뭐야. IM 그라운드를 하고 있어. 누구는 이름이 없냐? 팬미팅이요? 어? 대마밭에서 팬미팅 하는 거야? 어? 대마밭.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다가오시는 게 제 이름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뭡니까? 유세윤이. 유세윤이. 어, 누구야? 유세윤이. 성을 바꿨어. 유세윤이. 유세윤이. 유부이. 유세윤이. 어머니. 오케이, 어머니. 유세윤과 함께하는 대마바에서